안녕하세요. 이준생입니다. 예. 내가 한강에 왜 나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예, 지나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복장을 보니까 예, 일을 갔다 온 복장인데 아무튼 이렇게 놀이 이뻐가지고 찍어놨습니다. 추워요. 예, 맞아요. 안 추워가지고 한번 와본 것 같네요. 겨울이 아닌 것 같아. 요즘 굉장히 추웠었는데 또 안 추워져가지고 한번 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노을이 이쁩니다. 달이 떠 있구나. 초승 때, 초승 때, 풍.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한강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한답니다. 이렇게 타이밍만 좋으면 예쁜 이런 노을들도 볼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게 그 커플들 있네요. 예.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저렇게 영원할 것처럼 참 어리석은 짓이죠. 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혼자 한강을 누비고 어? 혼자 생각도 하고 어? 저렇게 어? 배틀쉽도 혼자 보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스타벅스 열어버렸네. 스타벅스 열어버렸어. 벌써 스타벅스가 개업했더라고요. 가봐야겠네. 한번 리벤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규촌 치킨이 10,000원에 세일하고 또 베이프 맥주가 콜라보를 한다길래 베이프 맥주를 사왔어요. 원래 혼자 술 안 먹는데 이거 베이프 그 보냉백 준다고 접수했는데 씨 바나나 킥만 주고 씨 하나도 안 됐어요. 이기욱은 보냉팩 당첨됐는데 씨, 짜증나게 씨. 어쨌든 이것도 뭐냐 국밥 이거 달인을 찾아냈어요. 예, 이거 굉장히 맛있고 이건 별미볶음점이네요. 네, 예, 여기는 진짜 맛있지. 근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맛이 있어요. 예, 초심이 좀 변했는데 맛은 있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얘도 오, 맛있게 생겼죠. 저런 거 하나 회 따 먹으면 진짜 옹골진데. 그대로 건져가지고 회 따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네. 이건 뭐죠? 돈가스를 먹었는데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리고 형들이랑 이제 쭈삼을 먹었죠. 아 여기 맛있어요. 예. 후암동에 있는 건데 맛있고. 여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랑 여기도 단골집 오랜만에 가도 맛있더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이제 그 이전을 하면서 이제 초심이 변해가지고 아니구나 예 신세계 저기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운전하면서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막년회를 했죠. 이제 여기는 네, 곱창집, 네, 막창이죠, 막창인가? 네. 찾아냈는데 맛있고, 여기도 맛있어요.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본인 종업원 분께서 굉장히 친절히 해주셔가지고,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기도. 맛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돈가스 뭐, 먹으러 왔는데, 이제 또 쌀국수도 먹으러 왔네요. 네, 여기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뭐 예, 나쁘지 않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일하면서 예, 이제 불백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애기 맛, 예, 애기 맛입니다. 맛있게 생겼네. 그리고 이것도 뭐 유명한 뭐 이렇게 해물 뭐 볶음 짜장 집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예, 여기도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일을 끝내고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렸네요. 예, 스키장에 예, 가서 일을 할 거예요. 너무 추운데 강원도가 진짜 추웠어요. 진짜 에이씨. 공기가 틀려. 예, 휴게실에 오면은 또 밥을 먹어줘야죠. 예. 너무 허접한데. 근데 이게 뭐 참치 마요 뭐 우동 세트를 시켰는데 아주 형편 없었습니다. 정말 비주얼 좀 보세요. 아주 형편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강원도의 피닉스 파크인가요 여기가? 예,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돈 만드는 거 봐. 미친 놈들인가 봐 여기. 여기서 산다고? 네, 정말 스키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진짜 무슨 날씨가 최악인데도 그냥 와가지고 저렇게 스키를 타더라고요. 난 못타. 아 이거 진짜 형편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망해야 돼 여기는. 아주 성의 없이 음식을 하고 말이야. 더워. 이제 숙소에 왔는데 이런 이제 그 유스 호스텔이어가지고 이렇게 수련해놓은 느낌이었어요. 예, 굉장히 학생대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예,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앞에 짜글이집이 맛있다길래 여기 먹어봤는데 아 여기는 맛있었어요. 여기는 괜찮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중국집은 아주 형편없었어.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건 아니지. 예? 음식을 하는 사람. 누나. 밥을 먹고 나오니까 이제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 온다. 이때 강원도가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와 진짜 추웠는데 눈 온다. 이게 눈다운 눈은 제가 눈 이날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진짜 인생 첫 눈이죠 뭐 올해. 예. 올해 첫 눈을 눈 예, 제대로 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좀 보세요. 굉장히 이제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예. 미쳐버렸어. 자 보시면은 예. 눈꽃이 폈어. 얼어가지고 눈꽃이 폈어요. 야, 미쳤다 눈. 눈이 계속 와가지고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네. 어우. 온다. 하지만 저는. 따뜻한 곳이 좋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도 한번 나가봤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보드는 한번 타긴 타야 하는데 보드를 타고 나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어차피 또 다음 달에 한번 갈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추웠어요. 아까 이거 찍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그건 못 찍었어요. 아팠어요. 네, 역시 눈이 오면은 이렇게 남들한테 찍어달라고 해야죠. 굉장히 눈이 소복소복 예쁘게 와가지고 한방 박아놔야죠. 추억이니까요. 네, 이건 또 다음날인 것 같네요. 네, 다음날 또 다시 똑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네. 확실히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제 이제 음료수를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흔쾌히 한 개씩 먹어보라고 줬습니다. 봐봐요. 사람 많은 거 봐요. 아 진짜 대단해요. 이 열정. 저 스키를 보드를 타겠다는 이 열정.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좀 설산이 이쁘길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박아놨습니다. 이런 거는 또 이런 절경은 또 보기 힘들죠. 네, 노을까지 마침 져가지고 카메라로는 못 담네 이게. 실제로 봤을 땐 이뻤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좀 형편없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거의 다 와가지고 노을이 지는 모습도 또 이쁘길래 또 한 방 박아놨습니다.
와, 진짜 해가 순식간에 지더라고요. 네. 빨리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예. 너무 장거리예요 이게.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 저는 운전을 실어해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삼겹살로 이제 몸을 녹여줬죠. 예, 여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달인이에요. 감자탕집인데 삼겹살이 더 맛있어. 하늘 지저스. 하늘 이쁜 거 봐. 봐봐요. 여기 진짜 무슨 뭐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구름이에요. 예, 저번에 말씀했듯이 예, 그 스타벅스를 이제 리벤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형편없는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조금 기다려봤습니다. 뭐 커피 맛이나 가격은 똑같았던 것 같은데 네, 뭐 별건 없고 예, 보니까 이렇게 풍경이 되게 예뻤어요. 네, 진짜 할 일 없을 때 여기 가가지고 좀 멍 좀 때리려고요. 겨울에 이제 한강을 되게 쾌적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이 스타벅스도 손을 이제 돈을 이제 갈코손으로 긁어 모으더라고요. 스타벅스 주식을 더 사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시내 돌아봤는데 또 무슨 귀멸의 칼날 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네즈코 생일 기념 뭐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보시면은 탄지로에 예, 탄지로 거 1년도랑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아무튼 그 1년도를 저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로 준다길래 네 한 켠 찍어놨습니다. 아 맞아 렌고쿠지 렌고쿠 맞아요 렌고쿠 극장판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귀멸의 칼날 그리고 이제 에반게리온도 이렇게 있고 네. 보니까 이날 나와 있는 피규어들이 좀 못 본 것들이 많더라고요. 퀄리티도 좋고 예,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랑 뭐 신제품들 못 보던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못 봤어요. 예, 저런 것도 아, 저 이타도리 흑섬 피규어 나온 것도 저것도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원피스는 이제 한물 갔고 제가 더 좋아하는 이제 드래곤볼 네. 이런 거 못 보던 게 좀 있더라고요. 나루토 피규어도 퀄리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선물 추천 받았는데 씨, 마우스패드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날이 이제 제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역국이나 사 먹으라고 전화가 왔길래 어차피 소고기 먹는 거 이제 앞에 있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야끼니쿠 집에 와가지고 우탕 소혈랑 이제 뭐 갈비살 그렇게 시켜가지고 혼자 구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일본 포스터도 느낌 있게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일본 노래도 또 기똥찬 걸로 틀어줘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방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네. 여기는 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프트콘 네. 안 쓴 거 이제 케이크 저런 거 사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생일 파티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아빠가 서울에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빠 만나러 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빠가 이런 데 되게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저 위에 갔다 왔어? 이런 그 불교 용풍에 이렇게 미쳐 있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 연말이고 이제 새해 곧 다가오니까 이런 그 액마기용 예. 뭐 부적이라든지 뭐 액마기용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사러 왔더라고요. 예. 선물도 이제 자기 친구들도 선물도 줄 겸 자기도 재밌을 겸 봐봐요 지금 씨. 좋아 죽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기가 유명한가 봐요. 아무튼 여기도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예. 부적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싸게 잘 파는데 저런 이제 이런 목탁 같은 거는 비싸겠죠. 예. 이 목탁 큰 거 봐요. 저걸로 이제 대가리 한 대 맞으면은 예. 바로 이제 황천길로 가게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쳐들어.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내고 제 형들이랑 이제 피자에다가 이제 그 위스키 한 잔 했는데 9시까지밖에 못 먹으니까 얼른 집에 갔어요. 이거 또 갔네요. 예, 별미 볶음 여기 또 왔는데 또 와도 맛있더라고요. 아, 이날은 더 매웠어요. 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약간씩 맛이 틀려. 그리고 예,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근데 노을이 이쁘길래 또 한강을 들렸죠. 아, 아니구나. 졸라 추워. 이렇게 한강을 안 오려고 했는데 졸라 추워. 당근마켓 거래를 네, 이제 한강 근처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들렸던 것 같아요. 노을은 이뻤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일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2부 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 정말 잔인한 세상이에요. 크리스마스에서도 일해. 크리스마스 날 일을 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 뭐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돈가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먹어봤는데 여기 맛있었어요. 저기 예. 여기 실력자더라고요.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좀 춥길래 미슐랭을 받은 이제 파이탄맨 네, 파는데 가서 먹어봤더니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 예. 한 번 더 가볼 만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냈었고요. 네, 어쨌든간에 올해 올리는 네,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안녕.